시작하니 진짜 뭐든 되지 엠마 앤노 달래 미쳐 격사 부인과 쇼럽 다 벌려 이 유명한 놈 지아 MC 메타 최상 이번에 쇼미더힙합 만드셨잖아요.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쇼미더힙합 요즘 TV를 켜면 볼 수 있는 건 먹방과 쿠팡 또는 자극적인 내용들로 가득 찬 그 사람 자체가 진짜 여자를 증오하고 여자를 너무 싫어하고 여자가 너무 싫은 게 자기가 주된 그거라면 그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닌데도 힙합이니까 라는 말로 그렇게 막 여자를 까거나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저는 솔직히 되게 바보같다고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힙합이란 것도 모두가 눈을 감고 달리는 꼴이야. 할 말 하지 말란 힙합 아니지만 그러니까 할 말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란 거죠. 할 말은 해야죠. 뭐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내가 뭐랄까요 말하고 싶은 걸 뱉는 게 래퍼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그걸 입막음을 하고 그런 말 뱉으면 안 돼. 뭐 소위 말하는 거죠. 엑스선비 얘기가 아니에요. 아 힙합은 원래 뭐 건들건들 내 하고 싶은 대로 뱉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씹으면 되고 짜증나면 배틀 붙으면 되고 끝. 시 아니라 그러니까 음악을 하건 이 문화 자체 움직임들이 모든 걸 뭔가 파괴하고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좋고 더 뭐랄까요 행복해지는 걸로 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번에 어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런 생각들을 나눴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즐거운 게 없었고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힙합을 하면서 처음 즐겁다고 느꼈고 지금도 계속 즐거운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힙합을 하면 즐거워요. 랩하면 즐겁고 근데 사실 힙합을 하면서 불행해지고 싶어서 힙합을 하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를 찾아가는 건데 거기서 왜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성 비하나 동성애자 비하나 그 소수자들을 왜 깎아내리면서 그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건 사실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아닌가 봐 서로들 간만 봐 불만은 망상이야 야이를 키우는 거니까 관심 없으면 상관마 그 다음은 배고픈 래퍼들에게 돈벌이라는 작품으로 페이를 올리고 싶다면 자기 배역을 찾으란 말뿐 인생을 내뱉던 래퍼들 기믹을 바꾸고 악역을 자초해 인지도 나들어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누군가 상처내 오락하 오락 모두가 오락 오직 돈과 돈만만 보라 매스 미디어 손안에 놓아 겁먹을 낼 때를 울 때가 뭐라 누가 래퍼들의 귀를 막았니 누가 래퍼들의 눈을 가렸니 누가 래퍼들의 입을 가렸니 Money and power